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오늘 검사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도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선길 기자, 아까 오후 시간만 해도 차가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체가 풀렸습니까? 네, 오후 4시쯤에 귀경길 정체가 가장 심했는데 이후 점차 풀리면서 지금은 교통 흐름 원활한 편입니다. 서울요금소에선 오늘 하루 양방향 모두 큰 정체 없이 차들이 제속도를 내면서 통과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정체 구간들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 인근입니다. 오후부터 차들이 계속 서행을 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선 상행선 춘주분기점 부근 움직임 역시 더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 8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반, 광주에선 3시간 20분이 걸리는 등 평소 주말 수준인데 밤 9시면 정체가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휴게소에서는 코로나 검사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취재한 내용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낮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 안성휴게소에 다녀왔습니다. 수십 명씩 길게 줄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직장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올라오는 길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번 달 말까지 이천 휴게소 상행선 등 모두 7곳에서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SBS 최선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